Well, I found someone real, and you know how I feel. Ooh, we'll take a little time to heal. You're not the one for me. Well, I found someone real, and you know how I feel. Ooh, we'll take a little time to heal.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기 시작해서 딱 이맘때쯤 하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 옆에 지금 막 옷들이랑 아이템들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최근에 산 여름 옷들과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너무 허해. 여기 액세서리들을 하나도 안 해서 너무 좀 허전하기 때문에 제가 샀던 아이템들, 액세서리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이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코인 목걸이인데요. 근데 얘는 완전 라이트한 실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짙은 그레이 실버라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도 낼 수 있고 이런 얇은 블라우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라에서 산 귀걸이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생긴 귀걸이들인데 한 세트에 이렇게 두 쌍이 들어있었어요. 얘는 조금 더 자잘자잘한 자개가 들어있는 깔끔한 스타일의 이런 링 귀걸이고요.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사게 됐는데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컬러들의 배합이 쫄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자개 링 귀걸이 하나만 꽂아줄게요. 이렇게 아주 깔끔깔끔한 느낌입니다. 저는 워낙에 자라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해서 목걸이, 귀걸이, 팔찌, 선글라스 다 너무 좋아해요. 독특한 디자인들이 우선 되게 많고 특히 한 세트에 여러 개씩 묶어 팔 때가 많아서 세일을 노리면 예쁜 아이들을 겟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가장 무난한 티셔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반팔 티셔츠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진짜 데일리로 요즘 엄청 자주 입는 제품들이에요. 우선 제일 기본인 흰색 반팔 티부터 보여드리면 이건 휴먼 갤러리라는 W 컨셉에서 제가 처음 구매하게 된 브랜드의 제품인데 누구나 여름이라면 반팔 이런 무지에 흰 티셔츠 하나씩은 갖고 있고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 여름마다 흰색 반팔 티를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 연도에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굳이 왜 이런 걸 샀지?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하고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흰색 반팔티를 사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결과물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전혀 파이지 않은 라운드 티예요. 그리고 밑에 사이즈도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몸매 라인을 살려준다거나 딱 붙는 핏이 전혀 아니고 약간 캐주얼하게 아무렇게나 휘뚜루마뚜루 막 입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이건 약간 하나 입어도 겐지 나는? 여기에 그냥 청바지 딱 입고 운동화 하나 입어도 깔끔하면서 비침은 아예 없진 않아요. 아주 살짝 있지만 요 정도? 그래서 정말 길지 않은 이렇게 딱 깔끔한 기본 티 원하셨던 분들은 여기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블랙에 거의 가까운 먹색? 먹색의 티셔츠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로지의 브랜드 제품이고 얘도 면의 그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얘도 몸에 전혀 달라붙지 않는 캐주얼한 핏이고요. 여기 헤이데이라고 써있는 이 글씨체가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아무래도 먹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가득한 약간 조금 무서운 폰트가 있었으면 안 샀을 수도 있었는데 이 헤이데이 폰트가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 티셔츠를 구매할 때는 이 글씨체가 거의 한 7알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있고 다음은 이거는 아마 제 인테리어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시원한 스카이 블루색이에요. 얘는 사실 두께감이 있다고 하기에는 여름 티셔츠이기 때문에 있어 봤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다고 느껴져요. 얘는 진짜 가볍고 엄청 얇은데 비침은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조금 더 흐물흐물해서 살짝 더 몸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벙벙한 원사이즈이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얘는 색상이 다 했고요. 저는 스카이블루 이런 하늘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하늘색 티셔츠를 고르다가 이 빨간 애틀라고 써있는 이 글씨체까지 너무 예뻐서
요 제품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요즘 저의 최애. 제가 요거 진짜 애용하고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데 우선 이 제품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제가 스퀘어 넷 블라우스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깊게 파인 아니면 넓게 파인 안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더 이렇게 좁고 너무 많이 파이지 않은 한 요 정도 파인 아이들이 없을까 하고 찾는 그 와중에 얘가 눈에 완전 딱 들어오더라고요. 적당한 스퀘어 넥에 또 기장은 약간 짧은 크롭 기장이에요.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어서 뭐 더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쫙 조여매면은 배꼽 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런 리본들이 확실히 옷을 전혀 심심하지 않게 예쁘게 이렇게 살려주고요. 또 뒤에를 보면 이렇게 단추가 쭈루 달려있어서 완전 다른 느낌을 내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여기에다가 굉장히 긴 흰색 치마나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가도 되고 일자핏의 라이트한 청바지나 아니면 흰색깔 진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린넨 소재라 굉장히 시원하고 얇지만 왜 린넨은 잘 구겨진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검정색이라 구겨지는 게 티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부담스럽지 않은 스퀘어 넥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도 제가 좀 스퀘어 넥에 빠졌나봐요. 다음도 비슷한 파인과 비슷한 넓이의 스퀘어 넥 블라우스인데요. 우선 제가 하늘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늘색 스퀘어 넥 블라우스를 찾다가 발견한 아이고요. 그리고 얘도 약간 짧은 기장에 얘는 또 가운데로 이렇게 묶어서 쪼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나고 뒤에는 딱히 뭐 디테일이 없는 앞뒤 똑같은 패턴이고요. 이 체크 패턴이 흰색과 자세히 보면은 엄청 라이트한 노란색 줄도 같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더 시원해 보이고 소녀소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밴버 제품인데 제가 밴버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쁜 브랜드고 저는 조금 원색보다는 살짝 탁한 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의 원피스나 예쁜 색감 예쁜 블라우스들이 너무 많아서 밴버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다음은 요 제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제가 너무 예뻐서 저번에 샤넬 행사 갈 때도 요 제품을 입고 갔는데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너무 러블리한 그런 상큼상큼한 봄부터 여름까지 충분히 입기 괜찮은 블라우스고요. 보면은 팔을 내리고 있으면 여기 팔꿈치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조금 기장이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얘 가장 큰 장점은 요 바로 어깨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어깨가 약간 좁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끝에 살짝 셔링도 잡혀있고 원래 제 어깨는 요만큼까지인데 이렇게 어깨가 조금 더 살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핏도 너무 예뻤고 얘는 100% 레이온 소재라서 뭔가 몸에 조금 더 차르르 하고 붙는 느낌은 있어요. 그 여리여리한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블라우스고요. 여름에는 확실히 조금 어두운 색감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들에 손이 많이 가는데 근데 얘가 또 막 그렇다고 엄청 막 나 오렌지 하면서 튀는 오렌지 색감이 아니라 좀 한 톤 정도 다운되어 있는 애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즐겨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요거. 아, 또 파랑색이네. 분명히 여름에도 긴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본 제품이에요. 이거는 보다시피 기장감이 조금 있는 제품인데 안에가 이렇게 비치는 시스루 제품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덥진 않아서 저는 이거 낮에도 잘 입고 다니는데 아주 한 여름 막 완전 8월 초 이럴 때 입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구멍이 송송 뚫려있기 때문에 여름 니트로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아주 청량해 보이는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게 됐어요. 그리고 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 떨어지고 소매도 길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약간 팔랑팔랑 나폴나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니트 하나 갖고 계시면 아주 활용도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거 진짜 저의 교복 같은 존재. 제가 아이보리색이나 흰색 바지를 여름에 굉장히 즐겨 입는데 얘는 라이트한 아이보리색인데 면 100%고 굉장히 얇아요. 바지가 이렇게 구겨지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엄청 흐물흐물거리고 엄청 편한 제품인데요.
이상하게 저는 여름에도 짧은 바지보다는 긴 바지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진짜 한여름에도 저는 아마 맨날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허벅지도 붙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일자로 살짝 벙벙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보면은 미디도 굉장히 긴 편이라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바지입니다. 다음은 린넨 치마. 여름에는 린넨이죠. 저는 워낙에 린넨 소재를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하의를 굉장히 여름에는 즐겨 입어서 이 치마도 여기저기 굉장히 매치하기 편하더라고요. 우선 아주 롱한 기장감에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롱 스커트고요. 이 단추가 없었으면 굉장히 밋밋했을 뻔한 치마에 이 다크브라운 단추들이 끝까지 쪼르륵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아주 좋은 점은 흰색 치마는 안에 비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얜 안에 이렇게 속치마가 하나 더 덧대어 있어요. 그래서 비칠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얘도 진짜 편하고 가볍고 시원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얘는 티나 뭐 나시 하나에 얘 입어도 꽤 꾸민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나 갖고 있으면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그런 만능 스커트예요. 근데 얘는 정말 새하얗거든요? 진짜 이만큼 아이보리 색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새하얀 눈 같은 색이라서 좀 뭐 묻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청바지. 이거는 일자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퍼지는 라이트한 색감의 청바지인데요. 우선 얘가 정말 좋은 이유는 엉덩이를 아주 힘없대게 빡 이렇게 잡아 끌어올려주는 그런 핏이에요. 게다가 허벅지도 적당히 예쁘게 붙으면서 종아리도 퍼지는 라인이라 다리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엔 찐청보다는 이런 라이트한 색감을 많이 찾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밝으면 밝을수록 좀 더 다리가 두꺼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살을 아주 굉장히 야물딱지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단점은 냄새가 오지게 안 빠져요. 진짜 아직도 나. 그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첫 번째, 한 세 번째 입을 때까지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막 멀미가 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그 고무 냄새? 청바지 그 뭐야 아무튼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그런 건 아니려나? 아무튼 제 거는 냄새가 아주 희한하게 아주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자라에서 산 제품들 하울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선 첫 번째는 요거 브라렛. 브라렛은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손도 자주 가고 꼭 사게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우선 저는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오이쇼 제품이고 여기가 진짜 편한 게 많더라고요. 약간 명치 밑에까지 내려오는 꽤나 기장감이 있고 두꺼운 이런 브라렛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브라렛은 블랙 아니면 화이트, 뭐 아이보리 이 정도 색상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얘도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얘는 블랙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뭔가 뭐 파이거나 하나 덧대 입고 싶은데 또 뭐 브라를 따로 입고 끝나시 입고 하는 게 귀찮다. 그럴 땐 약간 이렇게 편하고 예쁜 브라렛 하나면은 만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한두 개쯤은 꼭 필수로 갖고 있으면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랑 밑에 팬티도 같이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 색상의 모자. 요즘 요런 스타일의 벙거지 모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얘는 제가 구매한 지 꽤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름까지도 쭉 쓸 것 같아요. 보면은 끝에 라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요렇게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더 막 쓰기 편하고 근데 얘가 진짜 좋은 건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부터 좀 고급진 무드까지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눌러쓰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여기 챙이 꽤 넓고 이렇게 두꺼운 편이라서 그래서 확실히 여름에 이제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햇빛 가리개용의 그런 모자로도 아주 충분히 제 몫을 톡톡히 할 그런 모자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저의 정말 데일리템이 돼버린 그런 가방인데 이건 아주 크기가 작은 가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에 열면 수납 공간이 좀 꽤 커요. 그래서 마이 네임 립스틱 짠! 그래서 안에 쿠션 하나, 파우치, 에어팟, 거울
카드 지갑 이렇게 그냥 다 남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이런 짜임에 우드 소재 디테일까지 섞여 있어서 그냥 누가 봐도 얘는 여름 가방 느낌이 나고요. 특히 얘는 그냥 원피스 하나에 딱 같이 매주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의 포인트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보면은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원하면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잠궈서 복주머니 형태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재밌고 너무너무 가벼워요, 진짜. 진짜 집에서 그냥 훅 들고 나가기 너무 편한 제품이고요. 근데 하나 진짜 아쉬운 건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많아서 조금 무게가 있을 때는 여기가 살짝 약간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이 짜임새가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아 얘는 약간 좀 더러워서 제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바로 요 신발. 노랭이 신발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지금 주장창 신고 있어서 정말 뽕 빼는 중이에요, 벌써. 얘는 굽이 한 4cm 정도 되는 낮은 뮬 샌들인데요. 여기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색상도 너무 귀여운 이런 머스타드 색인데 요 끈을 자유자재로 앞으로 해서 신어도 되고 뒤로 넘겨서 신어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230 정 사이즈로 구매해서 정말 너무 편해서 얘랑 얘랑 그냥 아주 세트로 그냥 막 진짜 잘 신고 잘 메고 다니는 중이에요. 아, 그 바지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 바로 요. 아, 이것도 너무 편해요. 근데 얘는 린넨 70% 들어간 굉장히 시원하고 얇은 소재의 바지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베이지 색감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쿨톤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오실까요? 좀 더 라이트한 아이보리색. 얘는 완벽한 아이보리색. 제가 휘뚜루마뚜루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민망하지만 얘도 진짜 휘뚜루마뚜루. 정말 어떤 옷이랑 입어도 쉽게 매치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캐주얼해 보이지만 이 색상이 뭔가 되게 고급져요. 아무튼 한 톤이 아니라 보면은 중간중간에 짜임이 브라운색이 살짝씩 섞여 있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블라우스랑 매치해도 뭔가 꾸안꾸처럼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느낌? 그래서 여름에 좀 밝은 색상의 긴 린넨 바지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약간 까칠하다. 약간 까칠까칠하다. 하지만 그 정도 참을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단정 하지 말고 다 참을 수 있대.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로 넘어갈게요. 자라는 바로 제가 어제 사온 아주 떼끈떼끈한 그런 애들인데 요런 블라우스 하나 샀어요. 아, 다 취향이 거기서 거기죠? 저는 원래 보셨겠지만 이렇게 묶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에 리본이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 있고 얘도 약간 짧은 기장에 단추로 여매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나폴나폴 여리여리한 그런 제품이고 폴리에스터 100%라서 그냥 엄청 가볍고 얘도 흐물흐물하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은 곳곳에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데 우선 여기 소매에도 플라워 패턴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옷 가운데 단추 양 옆으로 쭈루룩 이렇게 패턴이 플라워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요거랑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역시나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멜빵 느낌의 점프스트인데 바지가 아니라 치마예요. 그래서 요 블라우스랑 얘를 같이 입었을 때 이 색깔 매치도 너무 예쁘고요. 이 카키색이 아주 진한 카키색이 아닌 톤이 많이 옅은 카키색이라서 전혀 더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장도 적당히 길어서 전혀 뭐 신경 쓰이는 정도도 아니고요. 양옆으로 귀엽게 이렇게 주머니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매치해서 입었을 때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치마. 둘 다 치마를 샀네, 내가. 역시 자라에서는 바지를 안 샀어요. 하나 갖고 들어갔는데 피팅룸에 뭔가 애매해. 저는 자라 바지랑 그렇게 긴 바지도 그렇고 짧은 바지도 그렇고 뭔가 불편하고 저랑 그 핏이 뭔가 안 맞아서 잘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그냥 줄무늬로 셔링이 전체적으로 다 잡혀있는 제품이에요. 딱 봐도 그렇게 짧지 않고요. 얘는 근데 허리 봉지선 위로 여기가 되게 요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얘는 티를 넣어서 조금 높게 치마를 위로 올려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서 제가 피팅을 해봤으니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그냥 입고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여름에 그냥 검정색 짧은 치마 하나 있으면 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입으려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원피스. 따라란. 얘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는 아주 롱한 기장감의 파란색, 흰색 스트라이프 원피스인데 여기 팔 소매가 조금 독특해요. 끈을 하나 매주고 요 옆에 소매를 약간 어깨 밑으로 내려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색감 때문에도 그렇고 얘도 린넨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요. 뭔가 나는 끝나시 원피스 하나만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만한 게 요게 팔뚝살을 은근히 되게 많이 가려줘요. 그래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끈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조여주면은 아주 허리가 짤록해 보이면서 밑에는 A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몸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리병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사실 얘도 뭐 데일리로 입기보다는 바닷가 가거나 이번에 해외여행 나갈 때 가지고 가려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할 때는 원피스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챙기지 않고 하나로 장땡 그냥 끝내버리는. 사진에도 원피스는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걸 빼먹었어. 바로 요거 선글라스 자라에서 요것도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세일을 해서 무려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엣지가 있는 캣아이 형태 이런 뾰족한 선글라스인데요. 껴보면 요런 느낌인데요. 사실 살짝 무거워요. 근데 얘 너무 디자인이 예쁘고 우선 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는 이렇게 그냥 머리 위에 얹어도 너무너무 뭔가 겐지나는 그런 선글라스라서 이것도 하나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괜찮나요? 제가 착장을 다 찍었는데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짜잔! 요거 조셉앤 스테이시의 가방인데요. 조셉앤 스테이시가 이렇게 좀 복주머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쪼매는 스타일이 많은데 제가 옛날 갤러디움에서 보여드렸던 네모난 백도 되게 잘 사용을 하다가 이번엔 조금 더 여름스럽고 캐주얼한 무드의 이런 가방을 골라봤는데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보기에도 가방의 크기가 꽤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얘는 안에 이렇게 따로 자그마한 파우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막 안쪽까지 손 넣어서 소지품 찾는 게 귀찮을 때 간단한 뭐 립스틱이나 카드 지갑 정도는 파우치 안에 갖고 다니면 조금 더 찾기도 쉬울 것 같아서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막 라이트한 블루 색감이 아니라 조금 톤이 많이 다운된 분위기 있는 색감이라서 여름 말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하기, 매치하기 좋을 만한 가방이고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어깨에 전혀 무리도 안 가고 좀 막 아무거나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서 얘도 아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여름 패션 하울 영상이 다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여름 패션 룩북은 찍어본 적 있는데 또 패션 하울은 처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되게 안 해본 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패션 하울 영상을 좀 더 자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패션 룩북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언제나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